그럼 엠버의 마지막 아이템 처리합시다. 결국에 내가 템 세팅을 할때 10개밖에 안 맞추네. 그지? 미아이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보조 무기는 없는 거니까 9개만 맞춘 끝이야?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. 바로 봅시다. 시세에 맞게끔 가자. 얼마에 팔까요? 대신 윗점이 18%긴 해. 가액도 낮아가지고. 아, 35억에 팔라고? 그래? 얘가 40억에 올려놨는데. 나 그래도 레전드인데? 40? 여러분이 4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40억에 올려야지. 그래? 다음, 숄더. 그래요. 아, 좀 아쉽다고. 40억 해요. 28? 그래. 4억 보자. 그래.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. 22억 해. 65, 오케이. 갑시다. 다음. 레전더리, 특이사항? 이템 특이사항 있습니다. 키포인트. 힘이든 덱이든 윗점을 돌리면 나올 수 있어요. 서로 똑같아. 6에 45, 45라. 큐브를 내가 돌렸다. 크 덱덱이 나오든, 크 힘힘이 나오든, 아직 유용한 아이템이다. 아시죠? 무슨 느낌인지. 아니, 크임 솔샵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? 진지하게 큐브 돌려서 팔까? 어때요? 진지하게 큐브 돌려서 팔까? 아니, 덱으로 파는 것보다 힘으로 파는 게 비싸면 힘으로 띄워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? 진지하게? 오케이. 가자. 그힘 나왔는데 돌렸다 모르고. 8억 증가한 김에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투자해가지고 상크대물 노려 뛰어나야 되겠는데, 안 되겠는데? 과감한 투자. 20억 투자해서 상크대 만들어. 안 되겠다. 어떻게?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, 이미? 50억? 50억! 아, 40억. 이미 끝났다. 요렇게 뜬 이상. 답은 하나다. 본전치기는 쌍크댑이다. 본전 가자. 마지막이다. 본전 가자. 과감히 바꿔.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간다. 마지막 60개. 아직 모른다. 4억, 8억 남겼어. 인이 뜬게좀 아쉽긴 하지만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. 찍고 내립시다. 오케이, 그게 나을 것 같아. 찍고 내리자. 110. 가자. 다음. 오케이, 신발을 팔자. 6에 66 조업에 에픽.
28 올려놓고 천천히 내리면 되지 뭐. 그렇게 급하게 뭐 할 필요 있나? 나 얼마 주고 샀냐? 나는 이렇게 주고 안 샀을 것 같은데. 근데 생각이 나, 나는 이렇게 주고 안 샀을 것 같은데. 랩스 파일의 케이프 554초 가이시 5밖에 안 남았다는 점. 9%의 AD 공십짜리 13억 14억 해. 다음 벨트부터 할까? 7성 타일런트 벨트 타일런트 알테어 벨트 32 32 갑시다. 32가 제일 많은 것 같네. 38억 아니야? 아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. 여러분의 생각이 32라면 32 갑시다. 다음 아케인 쉐이드 소울 셔터 200이 살짝 맞는 것 같네. 200 갑시다 일단. 오케이. 200은 좀 비싸니까 199억대. 200억은 좀 비싸니까 1억만 좀 깎자. 10 판매 끝. 오케이. 8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만.